여기가 진짜 기운해요. 스모가 잘 돼갖고 반지를 받기 좋죠. 이 돌은 오석인데요. 산이 멋있게 잘 나와서 이렇게 또 보여드린답니다. 여기가 좋은 높이는 없어도 자잘 이렇게 소풍 지운 소풍인데 가끔 흔들면 보이네요. 두꺼비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더만은 탐수를 못했는가 어쨌는가 또 이렇게 가끔 보이네요. 작은 소품이지만은 또 언니가 참 이쁘게 잘 나오네요. 돌이 큰 호피는 없네요. 자잘한 소품만 멋진 본답니다. 그래도 작은 호피지만 깜찍하니 예쁘네요. 오랜만에 호피를 하나 탐색을 했답니다. 또 이쁜 돌을 흔들 했는데요. 물때가 하도 끼었고 이거 오석인가 아닌가 모르겠네요. 참 멋있게 산이 잘 나왔죠. 풀도 많고 뱀도 있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못 땡기겠네요. 이제 호피 탐색 해온 거 몇 점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좋은 호피가 안 나왔네요. 뱀도 보이고 그러니까는 좀 그렇네요. 호피도 오늘은 좋은 것도 없고 안 지났다나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안 좋아도 재밌게 봐주세요. 이 돌은요 호피가 아니고 오석인데요. 뭐지? 오석이 이렇게 이쁜 무늬가 있네요. 그래서 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린답니다. 색깔이 이쁘게 나왔죠. 이거는 호피인데 조그마하게 생겼네요. 그래도 무늬가 이쁘게 잘 나왔죠. 요 호박석이 맞나요? 호박석 돌도 그래도 이만하면 잘 생긴 거죠. 좋지 않지만은 이런 돌 보시고
좋아요, 구독 해주세요.